Hello everyone, this is Gwen here with you at 영단기 TOEIC Speaking. 안녕하세요, 구엔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 바로 Part 2, 사진 관련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사진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 그 사람, 사람은 어떻게 묘사해야 하나요? 그래요. 저를 보더라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묘사를 할지 모르겠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누군가 사람을 보면은 키가 커, 작어, 뭐 잘생겼어, 못생겼어, 이뻐, 안 이뻐 이런 얘기들로 좀 주관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묘사하기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사항을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묘사하기 할 때 사람 묘사는 어떻게 하는가? 자, 여기 보시면 두 분의 여자분이 있어요. 근데 둘 다 머리가 길고 둘 다 얼굴이 있고, 그렇죠? 눈도 두 개고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를 어떻게 정확하게 묘사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자, 이와 같은 스텝들이 필요합니다. 스텝 1, 바로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위치를 먼저 설명을 해주시고요. 스텝 2, 외모를 묘사를 해주세요. 머리가 길다, 짧다 이런 정도, 까만색 옷을 입고 있다, 회색 옷을 입고 있다 이런 정도로. 그리고 마지막 스텝 3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방금 사진에서도 봤지만 두 분의 동작이 좀 달라요. 한 분은 이렇게 건네주고 있다면 또 한 사람이 여기서 받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동작적인 묘사도 반드시 필요로 하겠습니다. 자, 인물이 총 두 명인데요. 저희가 왼쪽부터 묘사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세 가지 스텝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스텝 1, 위치 표현 같이 읽어볼까요? On the left side of the picture, there is a woman. Step 2, 외형 묘사가 되겠습니다. She has long brown hair. She is wearing a gray shirt. Step 3, 동작 묘사가 되겠는데요. She is handing over a shopping bag. 이렇게 한 여자분의 묘사하기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Step 1, 2, 3. 자, 두 번째 여자분에도 똑같이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Step 1, 위치 표현 읽어볼까요? On the right side of the picture, there is a woman. Step 2, 외형 묘사. She has long hair. She is wearing a black dress. 마지막으로 Step 3, 동작 묘사. She is receiving the shopping bag. Okay.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진을 보고 사람은 어떻게 묘사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자, answer is 3 steps. Step 1, 위치를 말해주시고요. Step 2, 외형을 묘사해주시고요. Step 3, 동작을 꼭 묘사해주시기 바랍니다.